네, 안녕하세요. 두 얼굴의 베트남 저자 이미지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베트남에서 1년 좀 넘게 이제 동남아 지역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베트남을 오가면서 베트남 현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현지 좀 상황도 좀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사이공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2주에 한 번씩 베트남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제, 이 책의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는 책의 부제를 뜻밖의 기회와 낯선 위험의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결국엔 베트남의 두 얼굴은 한쪽의 얼굴은 기회라는 이름이지만 한쪽은 낯선 위험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두 얼굴의 베트남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단한 번도 베트남에 가본 적이 없다가 이게 특파원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을 이제 처음 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여행지, 관광지 이런 곳으로 베트남 많이 갔다 왔다, 내가 베트남 잘 안다 이러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베트남의 어떤 산업 경제 이런 부분보다는 단순히 여행이나 관광지로서의 정보만 안 상태로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베트남을 가자마자 미국하고 북한 2차 정상회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첫날 호치민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곧바로 하노이 취재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때 호치민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에 갔을 때 호치민 그때 당시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운 나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보니 하노이에서는 막 모피코트 입고 막 패딩 잠바 입고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기후가 다를 정도로 이렇게 긴 나라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체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를 처음 가봤을 때 가장 놀랐던 게 하노이를 통제하는 공안들, 이제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뭐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인민위원장이 이제 베트남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도로에 뭐 총을 든 공안은 당연하고요. 뭐 군인들 그다음에 탱크까지 골목골목에 놓여져 있는 거를 보고 아 약간 정말 이곳이 사회주의 국가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베트남에 처음 갔는데 그 전까지 베트남 여행지 관광지 많이 다녀오셨던 분들이 베트남에서는 영어로 소통 가능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영어가 되겠지라고 해서 베트남을 갔는데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간단한 영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영어를 읽는 방식 자체가 많아서 영어를 하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호텔에 갔더니 네방 번호는 베싯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싯? 무슨 얘기지? 베싯?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B6였어요. 예. 아, ABCD라고 우리는 읽는데 보통 거기는 아베세대 이제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아베세대라고 읽거든요. 좀 저희랑 영어를 읽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보통 우리가 가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박항서 감독님 인기가 어마무시할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너 베트남 가면은 모든 사람이 너 보고 박항서요, 물어볼 거다라고. 근데 단한 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 관광지에서야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실제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한국인이라서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게좀 없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나 여행지에서 느낀 것들, 거기서 본 베트남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 당시에 열풍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예전에 저희도 히딩크 감독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 보고 다 히딩크 알아? 히딩크? 뭐 이러진 않잖아요. 각자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미디어로 특히나 또 한국에 전달되는 건 베트남에 있는 굉장히 많은 언론 중에 뭐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박항서 감독님의 뉴스만 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사실상 거기서 뭐 하루 종일 뭐 모든 언론이 박항서 감독님 얘기만 했던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한국인들은 한국에 관련된 정보만 보다 보니까 아, 베트남에서는 한국 얘기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좀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아, 거기 가난한 나라, 우리 물가가 정말 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객관적인 여러 지표로 봤을 때 베트남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닌 건 맞습니다. 당장 GDP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공식 집계된 숫자만 가지고 그 경제를 판단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하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가끔씩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베트남에서 쌀국수 2,000원이면 먹잖아, 물가 진짜 싸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이런 분들한테 한국에도 1,500원짜리 김밥 있고 2,000원짜리 김밥 있었어, 근데 그게 우리의 외식 물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호치민에서 최근에 뭐 22만원짜리 쌀국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 쌀국수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22만원이면 누가 먹어? 했는데 이거 다 줄 서서 먹었대요. 좀 유명하다 싶은 쌀국수집 갔더니 최근에 시세가, 제가 쌀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가장 비싼 걸 먹은 건 아니었는데 한 10만동? 12만동? 우리나라로 치면 한 5,6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이제 굉장히 돈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제 베트남 친구를 만났는데 뭐 저보고 베트남 온 지 얼마나 됐니? 그래서 그때 당시 한 6개월 정도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난 2개월 됐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트남 사람인데. 그래서 너 어떻게 2개월 됐어, 베트남 사람 아니야? 했더니 프랑스에서 한 7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다니면 다들 뭐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사실 돈 많은 친구들도 그냥 편하니까 이게 뭐 벤츠, 뭐 벤틀리 이런 거 타고 들어갔다가 오토바이 끌고 다시 친구들 만날 때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너무 다 가난하다는 걸 하나의 이렇게 동질적인 가난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베트남을 제대로 아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에도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평당 우리나라로 치면 한 8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 뭐 이게 이제 다 지어져서 이제 굉장히 분양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양극화 사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베트남은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와 같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미 베트남이 지금 현재인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잘 됐던 것들을 베트남 가서 팔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라고 아까 했던 게 베트남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면 저는 기다란 막대기에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해서 우리 아직 안 온 미래 모습, 한 2030년, 40년까지 적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절반으로 접으면 그게 바로 베트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맞닿은 부분 있죠. 1980년대와 우리나라의 2030년, 뭐 아니면 혹은 2040년 정도의 모습이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베트남 같아요. 굉장히 사실 우리보다 아직 경제 수준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베트남이 이제 제2의 세계의 공장이 됐다,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중국에 있던 제주 공장이 베트남으로 넘어온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베트남에 가서 공장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단순히 그러면 베트남이 그 세계 공장 지위를 물려받은 게 그냥 단순히 중국처럼 인건비가 싸서 그렇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베트남은 또 베트남대로의 어떤 강점과 뭐 중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인건비가 싼 거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연간 6% 정도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왔어요. 물론 코로나 때는 잠깐 동결을 했었지만.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가 부흥을 하고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근데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도리어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전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옷 공장, 봉제 공장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봉제 공장 같은 경우가 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에다 우리 일감 다 뺏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LG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뭐 효성, 롯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 삼성전자 이런 데 공장 같은 데 입사하면은 베트남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서는 막 플랜카드 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그렇다고 거기를 막 10년, 20년씩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사실 이직이 굉장히 잦은 나라고 젊은 층이 막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붙잡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뭐 1, 2차 하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한국 기업들,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뭐 공장 이런 데에서 좀 약간 상처받고 좀 도리어 더 혐한 감정을 가지고 나왔다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어떤 경제, 베트남과의 어떤 교역 규모나 아니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금 이런 투자 금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어떤 좋은 감정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학과, 바로 한국어 학과가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뭐 K-POP, K-드라마 이런 걸 좋아해서 약간 팬심, 덕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좀 그 한류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베트남의 한류는 저는 사실 실리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요. 베트남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 한국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이제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하청업체도 얘기했고 뭐 한식당 같은 거라든가 조그만 샵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면은 이 한국과의 어떤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직장을 얻기가 쉽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기도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가서 영어로 이제 소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한국 분들은 한국어를 하는 사람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이 한국어 학과 학생들을 입도 선매를 합니다. 1, 2학년 때 장학금을 줘요. 대신에 이제 너 졸업하면은 우리 기업에 와서 무조건 일하는 거야. 2년 돈 받았으면 2년은 무조건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계약 아닌 계약? 약정을 맺어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한국어를 배워놓으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어 학과 인기도 많고 한국어를 배우려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어하고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영화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뭐 지속될 거다, 무조건적인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리적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라지면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의 한류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나라냐?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yes or no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베트남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거는 어떤 굉장히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라던가 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1, 2차 산업의 발달 뭐 그다음에 1억 명 인구 1억 명을 기반한 약간 내수 시장 이런 걸 기반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아지는 이 와중에 어떤 사회 문화적이거나 어떤 뭐 국민들의 수준 이런 부분이 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베트남 정부가 최근 이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패를 이제 없애겠다
아니면은 뭐 정적 추출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좀 얘기도 있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이 사회를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좀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더니 한 절반 이상이 아, 좀 약간 뒷돈? 이런 거를, 뇌물? 이런 거를 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까지 외국에서의 어떤 투자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패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사회 자체가 좀 더 투명해지지 못한 부분 뭐 돈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꺼리는 요소로 꼽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단순히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뿐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같이 뒷받침돼야 좀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이런 경제 성장을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패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만연하고 당연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아직까지는 한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떤 지역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일례로 제가 이제 저는 호치민에 있었으니까 제가 베트남 친구에게 아니 내가 나는 외국인인데 하노이에 가면은 내가 호치민 말 쓰면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내가 하노이 말로 바꿔서 불러야만 아는 척을 해 라고 나 외국인인데 너무 걔네들은 날 받아주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 베트남 친구가 걔네들은 나한테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소소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냥 서로 아 내가 이 지역에서 왔다는 걸 알면은 쟤네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쟤네들은 나에게 불리하게 하겠구나 하는 아직까지 이런 지역 갈등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이제 지방의 빈부격차도 아직 굉장히 크고 가장 큰 거는 같은 뭐 도시 안에 살더라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베트남은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한 것처럼 이렇게 돈 막 뿌려놓고 막 되게 비싼 양주나 이런 거 깔아놓고 막 이런 과시하는 문화가 되게 좀 발달을 했었거든요. 뭐 SNS에 막 그런 과시하는 사진들 많이 올리고 근데 아직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가끔씩 이걸 좀 철퇴를 내립니다. 뭐 그런 경고가 들어간다거나 뭐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양극화 거기서 오는 위화감 또 사실 그렇다 보면은 누군가는 뭐 노동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게 베트남 정부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럽의 스며치기와 베트남의 스며치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지나가면서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뺏어간다는 뭐 저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베트남의 소매치기는 오토바이의 기동력을 이용하는 굉장히 빠른 소매치기 범들입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매치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뭐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길 쪽으로 차 다니는 쪽으로 보면 무조건 소매치기 당한다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차고 있는 목걸이도 빼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자체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매치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데다 물건 놓고 다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베트남을 이제 오토바이 천국, 뭐 오토바이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보는 풍경 중 가장 신기한 게 약간 물결처럼 흘러가는 오토바이 물이 뭐 이런 오토바이의 물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약간 오토바이의 DNA를 약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어린아이 완전 깐난쟁이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4명? 5명까지는 제가 직접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스쿠터라고 얘기하는 되게 작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여기 성인 4명이 타고 가요. 근데 이게
타지더라고요. 뭐 보통 러시아어라고 할 때 우리 출퇴근 시간 얘기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애들 등하교 시간에도 차가 막히는 러시아어예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헬멧 쓰고 약간 다 비슷비슷한 오토바이 사이에서도 자기 부모 오토바이를 진짜 귀신같이 찾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오토바이가 거의 한 몸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오토바이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토바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한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통해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오토바이에 들통 하나 얹어서 이렇게 커다란 통 같은데 뭐 죽 같은 거 싸오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지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게고 노점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베트남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승용차, 이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베트남에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오토바이를 사고 뭐 승용차란 이런 거는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싼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사기가 쉽지 않았고 운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근데 베트남 정부도 사실 최근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도심도 너무 길이 막히고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2016년에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빈그룹을 통해서 빈페스트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 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제조 업체는 몇 년 뒤에 전기차만 전문으로 제조하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업체로 바꿔요. 나스닥에 상장할 때 당시 뭐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거의 한 3위가 되면서 뭐 베트남의 테슬라 이런 이름으로까지 불리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이제 이 오토바이 좀 도심 통행량 줄여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도시에서는 이 길은 오토바이 다니지 말아라. 도심 통제 구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소비 여력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제로 뭐 오토바이 타지 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통행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노이도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지하철이 다 개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외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밥을 사 먹는 밥으로 때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제 다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 아까 들통을 하나 얹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쇼케이스 뭐 이런 거에다가 음식 챙겨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저걸 누가 사 먹을까 싶기는 한데 베트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만한 스티로폼 도시락에 뭐 밥 찌끔 뭐 간장 조금 뿌린 야채 볶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싸들고 다녀요. 아침도 그렇게 먹고 점심도 그렇게 먹고 심지어 저녁도 그렇게 먹는,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조리를 하지 않는 가정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뭐 옛날에 뭐 사회주의 뭐 배급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도시가스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냉장고가 아직 없는 집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 먹는 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저녁에 이제 제대로 한 끼 먹는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서 먹는 이런 외식 문화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들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뭐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곳 어디냐 하면은 두끼 떡볶이 있잖아요. 무한 리필 떡볶이집. 이런 데 문 열면 베트남 젊은 층들이 막 새로 두끼 매장 열었대 하면 아침부터 막 줄을 서서 기다려요. 롯데리아 같은 데도 베트남에서 이렇게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까지 같이 파는 현지화 메뉴를 내놔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외식 문화 훨씬 발달돼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저렴한 부분만이 아니라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글로벌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가 들어온 거는 물론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먹을 때 좀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이렇게 좀 좋은 인테리어 이런 데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레스토랑들이 이제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뭐 특히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다 비슷한 매장으로 매장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조금 한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각 레스토랑별로 뭐 마당이 있고 뭐 풀장 같은 거나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굉장히 신경 쓴 이런 곳들에 이렇게 약간 드레스 차려입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티 문화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타겟을 정해서 가느냐를 뭐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국 식당을 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로부스타 원두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부스타 원두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건 이제 아라비카 원두를 쓰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고 쓴맛을 내는 게 바로 로부스타 원두예요. 우리가 커피 믹스, 뭐 인스턴트 커피, 캔 커피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사용되는 게 로부스타 원두입니다. 이게 커피 원두의 맛이 좀 진하고 쓰니까 연유를 타서 먹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얼음을 넣고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녹여 먹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뭐 카페 쓰어다라고 하는 연유 커피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길거리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다들 커피 한 잔 넣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있어서 거의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위에 물이 한 층이 생길 정도로 천천히 마셔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시간을 때우나 싶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뭐 쭉쭉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약간 베트남의 독특한 커피 문화 같기도 해요. 그리고 베트남의 좀 독특한 커피 문화라고 하면은 약간 길거리 카페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요. 카페를 할 게 되게 별게 없고 그냥 조금만 목욕탕 의자 놓고 커피 파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낮에 길거리 카페에 있는 거는 다 남자뿐이다. 커피 파는 아주머니 빼곤 다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약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좀 생계를 좀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베트남전 이제 치르고 남성들이 이제 전쟁 다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좀 쉬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전히 약간 알파맘들이 많아서 애 키우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돈 버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약간 독특한 문화도 있는데 베트남엔 DJ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발달된 도시 같은 데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약간 외곽으로 가면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낮잠 잘 시간이요. 밥 먹고 이제 낮잠 자는 시간 같은 때 대낮인데 굉장히 클럽 같은 어두운 공간에 약간 우리나라 옛날 다방식 의자 같은 거 놓고 앞에 약간 좀 이쁘게 생긴 언니가 이제 디제잉 하는 이런 카페에 와서 시간 때우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 같으면 이 시간에 다들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두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취향일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진하고 쓴맛 좋아한다 하시면은 베트남 원두를 이렇게 드립 이렇게 커피 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내려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베트남에서는 카페들이 좀 커피만 파는 공간은 아니에요. 아까 길거리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주스나 커피 같은 거를 팔긴 하겠지만 우리가 카페라고 불리는 어떤 실내 공간이 있는 곳들은 대부분 밥도 먹고요. 뭐 디저트도 먹고 그러면서 커피도 한잔하는 이런 복합 공간이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로 모니터라고 이제 글로벌 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좀 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스타벅스는 베트남 커피 시장에서 2%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대요. 대신에 이제 뭐 하이랜드 커피, 뭐 더 커피 하우스, 쭝엔이나 풍롱 같은 베트남 커피 체인점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스타벅스가 최근에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공식 오픈한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점에 이제 백호점을 냈대요. 근데 스타벅스가 베트남에 들어간 게 11년 전인 2013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백호점을 내는데 10년 정도가 걸린 셈이니까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5년 만에 스타벅스가 백호점을 냈었고, 베트남 1위 커피 체인점인 하이랜드 커피는 지금 현재 한 300여 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매장을 갖고 있으니까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가 왜 베트남에서는 안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건 사실 가격이 있기는 해요. 베트남 스타벅스에서 이제 뭐 중간 사이즈 한 9만 동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하이랜드 커피,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로컬 브랜드랑 비교하면은 한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적정 가격이냐, 뭐 이렇게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스타벅스를 찾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스타벅스의 부지는 어떤 가격으로만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거기에도 비싼 커피들 잘 팔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베트남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가서 밥도 먹고 뭐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뭐 커피와 디저트류 정도로 이제 메뉴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것도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제공 안 하고 조금 두 시간에 한 번씩 다시 뭐 접속을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베트남 사람들로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야박하기도 하게 느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우리나라에서와 베트남에서의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 카페 자체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막 여기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약간 프랜차이즈화처럼 약간 비슷해지고 약간 모던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콩카페보다 우리나라의 콩카페가 자리도 훨씬 더 편하고 뭐 좀 더 고급지겠지만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잘된 프랜차이즈를 한국에 들여왔을 때의 문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와 우리가 먹는 커피의 어떤 추구하는 맛이 좀 다르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 카페라는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다. 우리는 밥 다 먹고 가서 이렇게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면,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체류 시간도 길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외부 음식을 가져가서 거기서 그냥 막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트남과 한국이 1대1로 호환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베트남에 인기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나 한국에 있는 걸 베트남에 가져갈 때 약간 그 특수성에 맞춰서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베트남은 우리가 꽁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경찰의 힘이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은 공안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뭐 영화라던가 뭐 방송에서 뭐 경찰이 뭐 부패하거나 불법 조직과 결탁했다, 뭐 나약하고 무능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좀 미리 검열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개봉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뭐 파묘도 개봉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영화들도 약간 검열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느와르나 뭐 이렇게 좀 액션 영화에서는 부패한 경찰이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은 베트남에서 아예 개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삭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꽁안을 경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찰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조금 더 저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 교통경찰과 교통공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과속이나 뭐 음주운전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나 즉결 심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로 와 해서 걸려서 안 되겠어, 오토바이 압류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인데 이걸 그냥 뺏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끔 길가에서는 이렇게 압류당하는 오토바이 막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렇게 비는 분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뇌물이나 뒷돈 주는 게 뭐 옳은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약간 지뢰 짐작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어떤 공안의 판단 자체가 그냥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옳은지 아닌지 여기저기 가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서는 이제 워낙에 그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한국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살 때만 해도 호치민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런 얘기 물어보면은 한 춘천시 인구만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하기도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람도 많고요. 한식당이나 뭐 한국 슈퍼 이런 것도 많습니다. 물론 한인타운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한인타운을 떠나서도 한식당이나 한국 상품, 한국 음식, 한국 제품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방에 정말 외국인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때를 갔는데 그런 데서도 슈퍼에 가면은 그냥 뭐 초코파이, 카스타드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한국 상품들이 이렇게 보편화된 소비재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여기가 내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별되지 않겠구나 잘못하다가 최대한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인타운도 좀 피하고 또 현지 친구들하고 로컬 식당도 많이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현지 적응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얘네부터 얼굴에 있는 이 신체 기관부터 적응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베트남 로컬 식당에 있다 보면은 정말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무 바퀴벌레라고 해서 한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 같은 그런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단순히 그 식당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미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약간 그런 걸 보고 놀라지 않아야 되니까 눈을 좀 적응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맘돔이라던가 이런 우리로 생각하면 홍어와 비슷할까요? 그런 홍어 냄새 같은 느낌의 어떤 젓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음식인데 그 냄새 맡고 이렇게 찌푸리면 그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어를 적응시켜야 되고 또 워낙에 좀 생소한 맛들이 많다 보니까 입까지 적응시키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네. 베트남이 마약에 관대한 나라는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뭐 2년 이상의 징역형은 당연하고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는 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베트남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 마약 사범이 16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베트남 법원이 이렇게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외국인에게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인데 마약 밀반입하다가 사형 선고받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약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가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여행 가보신 분들이면 우리가 뭐 맥주거리다, 여행자의 거리다 이렇게 해서 뭐 하노이의 이제 호앙끼엠 근처나 아니면 호치민의 이제 VBM 거리 같은데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풍선을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 풍선 이름이 해피 벌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풍선 안에 든 게 뭐냐면은 화학물질이에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약간 얼굴이 마비되면서 웃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웃음 기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미 환각물질로 지정을 했고 이거를 흡입하거나 이런 흡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는 이게 뭐 불법, 베트남에서도 불법인데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이걸 다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 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가서 이거 잘못 불어서
좀 쓰러지거나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저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달 앱 같은 거 똑같이 쓰지만 저는 베트남에서의 그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기사가 움직이는 동선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40분 뒤 도착해놓고 20분 뒤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20분 뒤에 도착했는데 1시간 뒤에 도착했다 이런 후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이 실시간으로 이 시간대와 이 동선을 다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제가 거기서 뭐 당장 지금 배달 기사와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곧바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너는 뭘 원하니? 하면 중간에 그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곧바로 개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비자 편의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 IT 기술이 좀 발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베트남은 우선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로 굉장히 젊고 스마트폰 사용률도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용자가 많다고 이제 뭐 산업이 발달하는 건 아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서는 이제 굉장히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IT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을 했어요. 우선 정부도 베트남의 IT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는 개발자가 많습니다. 이제 베트남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코딩 공장이라고 불리는 약간 글로벌 IT 개발의 어떤 아웃소싱, 하청업체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맡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이제 선진 국가에서 IT 이제 아웃소싱, IT 개발하는 거 이런 거 하청업체 같은 거 인도에 많이 줬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도보다 시차가 우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랑은 시차가 나는데 베트남하고는 2시간밖에 나지 않으니까 근무 시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싸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글로벌 개발 센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도 했고요.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의 IT 개발 관련 센터를 굉장히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선 전화기에서 뭐 공중전화, 무선 전화기, 그리고 뭐 시티폰,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발달을 했다면 베트남은 유선 전화기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나라예요. 이게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뭐 그 발달이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도리어 IT 기술은 저는 우리보다 훨씬 발달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노점상이나 작은 가게들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이제 확산하고 있고 뭐 모모페이나 VM페이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파트 공과금 같은 거는 지로 영수증이 오면은 그거를 뭐 은행에 자동이체를 하거나 내가 직접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이거 편의점 가서 뭐 QR코드로 결제를 하거나 내가 그냥 앱에서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일해본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약간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글리 코리안으로 인한 반항 감정이나 혐한 감정도 이제 조금씩 커지는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뭐 유학파, 뭐 이렇게 좀 똑똑한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 갖고 있는 젊은 층 많은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뭐 가난한 나라 이러면서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베트남 젊은 층들도 이렇게 한국 사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게 굽신거려야 하냐, 우리가 못난 게 뭐냐, 뭐 이런 주장들로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까 우리말을 배우면 월급이 3배, 뭐 한국어 잘하면 월급이 3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장님을 대하더라도 조금 더 평등하게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의 고용주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러면서 좀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성매매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한국 분들이 이제 너무 어린 베트남 여자들 데리고 막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어글리 코리안을 양상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이제 부부 갈등을 겪다가 이제 폭력 영상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붙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래도 오빠가 좋냐? 베트남에서도 그냥 이 오빠라는 단어를 한국인에 대한 어떤 한국어, 뭐, 남성에 대한 지칭어로 부르는데요. 이거 이래도 오빠가 좋냐? 라는 댓글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혐한 감정이 커지는 것 아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돌면서 당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런 혐한 감정이 커지지 않는지 감시하는 이렇게 좀 매일같이 보고하는 회의를 열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새로운 라이따이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베트남전 이런 거 했을 때 파병 가신 한국분들이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서는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셨을 경우에 우리가 막 라이따이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한 달 살기 뭐 잠깐 살러 왔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베트남 여성분들 만났다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대로 그냥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락도 되지 않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알려질 때마다 굉장히 베트남에서의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특히나 어떤 지방에 계신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의탁하기 위해서 한국의 나이 많은 분들하고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여론은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진짜 연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상이 보이는 게 그냥 그렇게 진짜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어떤 경제적인 지위 차이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약간 계약처럼 결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상하게 돈 많은 베트남 여성분과 한국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도 저는 꽤 봤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베트남에 와서 우리 아빠 건물이나 좀 관리해줘. 뭐 왜 한국에 계속 살려고 해. 베트남에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베트남에서는 약간 1 더하기 1은 2다 아니면 베트남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트남을 뭐 하나로 정의하고 싶어요. 뭐 가난한 나라다, 1980년대다, 90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다단한 굉장히 많은 문화가 섞여 있고 뭐 여러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거나 진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베트남에서 뭐 골프장 가거나 아니면 한인타운만 가는 게 아니라 현지 시장도 좀 가보시고 현지인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시고 밥도 먹어보고 이런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베트남에 수십 년 사셨다는 분들도 매일같이 베트남이 이렇다 저렇다를 뭐 온라인에서도 설전을 벌이고 만나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베트남이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 특수성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극화도 심하고 집단의 어떤 이질성 아니면 지역 간의 어떤 성향의 차이 같은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베트남을 단순히 그냥 뭐 가서 내가 이런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상상만 가지고 접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베트남에는 사실 없는 게 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뭐 심지어 최근에는 막 호주 이런 데들도 와서 굉장히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
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베트남이 우리 반도체 뭐 이런 칩 만들 때 필요한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다 이런 거 알려지면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이제 외교 단계도 굉장히 많이 격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아이템을 들고 베트남을 갈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전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베트남 사람들을 좀 알고 문화를 좀안 다음에 거기서 내가 뭐할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책인 두 얼굴의 베트남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